어제 뭐 독립 투사인 줄 알았어요. 도시락 폭탄 던진 분이 혼자. 죽겠다 됩니다. 이로써 잡았고요. 몸에서 국 빠져요. 이렇게 역전. 엄마 야구 좀 했냐? 오랜만에. 아 야구 좀 했어? 아 진짜. 야, 인하대에서 뭐래? 네. 브리핑 해봐. 오늘 선발 누구야? 임준석? 아니, 임현준. 내 거. 임현준일 것 같아. 사이드 피처. 신지영이라고 선발 말해. 가서 위장 위장하게. 와, 좀 고. 아니 나 아니 자리 뭐야? 아. 막 니랑 이제 내랑 야, 차이 나네. 아니 왜 나 자리 구석탱이야? 그냥 여기 구석으로 가주세요. 구석으로. 아니 왜 자리 구석탱이냐고 나. 형이 1번이라는 얘기예요. 엄마 좀 맞춰줘. 한 대 맞춰줘 진짜. 맞춰줘. 아 여기 있으니까 원사명 된 것 같아. 마 이제 앞으로 시즌 3에 그거를 보는 거지 그런 거 임마. 아이고 왜 나 구석에 놨어. 누가 누가. 어. 거.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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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자리 앉아라. 아 뭐야. 아 리포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리포트요. 안녕하세요. 메이저리그 메이저리그. 안녕하세요 리포트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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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어, 퍼트 형. 아, 예, 퍼트 형. 퍼트 형, 조심해. 퍼트 안녕하십니까. 보세요. 유빈. 헬로, 헬로, 헬로. 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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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로. 어? 무슨? 하지 마. 어, 태균이 형한테 왔어? 무서워라고 하시는 중에 무서워보다? 무서워보다? 아니야. 야, 이대요. 니 왜 니 퍼트한테는 인사 그렇게 하고 나한테 인사 그렇게 하냐. 어, 태근 형한테 왔어? 미국 사람한테는 아니, 다리 배치가 홍구끝, 낙끝, 동우형끝 뭔가 이거 좀 이상한데? 라카 자기 이름 보더니 당황하는데 약간? 아, 다 생긴 애 갖다 놨네, 옆에. 형우. 예. 형우, 방망이 한 장 들고 왔어? 두 자루. 어, 들자 들어가? 야, 얘, 야, 임상우 얘 숨 어떻게 쉬라고 또 중앙에 갖다 놨어. 사영이? 야, 신기하나 너 이대호 정군에서 껴봤어? 예, 아니. 나도 앵간하고 박용킹 옆에 이런 얘기 안 하는데. 원동준 자리였는데 여기, 어, 원래. 어? 말 좀 해라, 방금 안 할래? 성호야, 마이크 왜 끼고 왔냐? 야, 야, 방금 안 할래? 아, 해. 야, 어? 친구들 여자친구 볼 거 아니야. 한 번씩 나가야 될 거 아니야. 해봐, 빨리. 네. 뭐라도 궁금한 거 없어? 선발 누군가요? 지금 세 명이 다, 지금 세 명 경쟁하고 있잖아. 세 명 중에 나가겠지, 그럼 누가 던져? 아니, 근데 투수가 좋아져가지고 선발 예측하기 쉽지 않아. 아니, 너는 아니라고, 괜찮아. 너는 아니야. 그냥 세 명이서 두 경기 끝날 수도 있어. 나 오늘 나갈 것 같은데, 왠지? 형이요? 그래, 그래, 저. 그래. 여기 나 찍어도 나. 우리 사람 또 할 게 있나? 똑똑히 진짜. 아이 좀 진짜 성훈이 형 감기 몸살이래요 또 오자마자 이 방에 다시 또 감기 몸살이래. 119 좀 불러주세요. 방송 좀 합시다 형이. 바로 오면 하시죠. 네. 아 이제 멈춰 가는 거야 이제. 마스크 하나 줘 마스크. 아. 여우야 오늘 개티볼 준비됐나? 어 기자들로 개티볼쇼 가자. 어 개티볼쇼 맞아. 어. 낸다, 이래야 낸다 우리가. 공기 얻는 것 같아 어제. 아 씨. 아 씨. 교훈은 내가 할 말이 없다. 형 어제 뭐 독립 투사인 줄 알았어요. 도시락 폭탄 던진 분이 혼자. 죽겠다 됩니다. 이로써 잡았고요. 몸에서 국 빠져요. 이렇게 역전! 아, 씨.
아, 뭐고? 엄마 야구 좀 했냐? 오랜만에. 아, 야구 좀 했어? 아, 진짜. 아니 많이 의자가 아, 더 젖혀졌네. 마 어제랑 똑같다 임마. 마 오늘 내가 할 말이 없다. 야 대제끼라. 아니 이렇게 빨리 안 와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일찍 불러가지고 사람들 피곤하게. 내가 먼저 장피디님이나 감독님이나 똑같아. 그 갑자기 등장한다 이제 또 듣고 있다가. 네 다 듣고 있다가 들어. 빨리 들어와요. 알겠어 이제 들어와요 이제. 들어왔다. 바로 돼. 안녕하세요. 바로 들어올 줄 알았어. 야. 딱 듣고 있다 바로 들어온다. 바로 와. 방송 기간이 맞추기 너무 힘들어요. 용태기 화장실 갔어요. 아, 알고 있습니다. 아, 소리 들려요? 소리 들려요? 최악이야. 많이 그냥 많이 아픈 것 같아. 아 벌금 조항이 그거. 어,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어 그렇죠. 안녕하십니까. 네. 형 마이크 다 들린대. 사회적 무리. 뭐? 형 전기통에서 하는 거. 아 다, 진짜? 어. 그 저 벌금 받았지? 아유 바로 선빵 치네 오늘. 에 5만 원 받았습니다. 에이. 아 용택이 왜 나한테 5만 원을 보냈어? 어, 용택이 아직 안 왔나? 사고인데? 아 좀 일찍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 아, 나 진짜로 한 3분 늦었는데 2억 늦은 건 아니 기다리지 마시고요. 최고참이 그렇게 되면 후배들 뭐가 보고 배워요. 그거는 맞아. 부장은 절대 안 내려놓으려고 그러면서. 단장님이 좋아하는 그림 팀 내보라. 오늘 선발 누군데? 뭐 던질 사람이 없잖아 이제. 없다뇨. 그러니까 영원이하고 재영이랑 영원이 둘밖에 안 남았네. 재영이 아이가 누가 봐 신재영밖에 없잖아. 야 어제 인터뷰 중에 충격적 내용이 있네. 누가 인터뷰했어요? 신재영. 저요? 저요? 너 인터뷰 시험 안 뛰었는데 인터뷰 왜 했어? 또 한마디인가에 구회에 내가 안 던져서 그렇다 이런 거 아닌가요 또? 이대훈 리포트 털리는 모습 보면서 자기 에이스는 나다. 아 진짜.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그냥 또 건방 떨었네. 아 어제 1, 2 선발들이 이렇게 무너지니까 조금 보기 안 좋았다 이거. 아 진짜 죽네. 리포트. 털리는 거 뭔지 알아요? 털리는 거? 그건 몰라요. 야, 박살 아죠 박살. 털려본 적이 박살. 없나 보네. 모르는 게 낫다 그냥. 모르는 게 낫다 그냥. 어? 아니 웃길래 털리는 게 뭔지 물어봤어. 나도 미국에서 내 욕하면 그냥 모르면 그냥 웃었다 계속. 어? 계속 웃었다. 아 진짜 이제는 막 질린다 진짜. 아 저 사람은 진짜 화장실만 들어가면 30분이야. 아 주인공 오셨습니다. 아 배가 아픈데 어떡해. 아 진짜. 헛날래 또? 생일날인데? 아이고. 아니 누가 생일 뭐 없는 사람이 있어 여기? 아. 자 해 이제. 아 이제. 태양몬스터 이제 고대생이 많습니다. 여기 4명. 정문호, 박용택, 이태근.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또? 자, 김성호 의원님은 보니까 고려대 중퇴 씨더라고요. 네, 중퇴, 중퇴. 네, 중퇴, 중퇴. 아니, 중퇴는 원래 그 학교 안 치는 거 아니에요? 네, 보통 그냥 입학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4억 5천 기부하셨어요. 우와, 고대생 맞다. 제가 아무튼 고대의 상징입니다. 나보다 더해. 그렇게 스포하지 마련인데 과용택 선수 고려대학교 연락해갖고 너희 당 다 오래 한다고 얘기하셨어. 아,
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왜 그러는 거야, 진짜. 아, 아니, 오늘 조교를 해야지, 그 뭐 조작을 해. 아, 뭘 조작이야. 아, 형, 가서 3개까지 얘기했다며요. 아유, 진짜. 뭐 선물 갖고 오라고, 오늘 애들한테? 아니, 용태가 뭐라 그랬어, 지훈이 형한테? 아니,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네, 이따 저 김지훈 감독님한테 여쭤봐. 자, 정확히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4월 21일 너네랑 경기하는 직감 날이 내 생일이야. 아. 내 생일이야. 아. 아. 큰일이다. 왜 그래요, 진짜? 큰일이야. 형, 송초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때 연습게임 할 때. 네가 얘기한 거 아니야? 내가 그 형 생일도 몰라, 나는. 그래? 기억이 없네. 또 고대전이니까. 뭐야 이것도? 고려대가 최강인 시절 사진이 있어요. 아, 21년도. 아, 2001년. 와, 태극음이 여기 있다. 안전. 봐봐, 저 때부터 머리 누르고 있는 거 봐봐. 어, 머리를 너무 눌렀다. 저 때부터 형. 너 뭐 잘못했나 보지 또 나한테 또. 장난감이었잖아요. 아니 댓글 좀 수술 하기 전에도 코 큰데. 코밖에 안 보이는데? 용태기 형은 진짜 모기다. 왕모기 같아, 왕모기. 기념으로 한 잔씩 가져가서. 저거 태권이 형 코 하기 전 아니야, 저때는, 그지? 자, 고대 얘기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김문호 선수 근황 토크가 하나 있네요. 예? 어? 저요? 네. 어, 뭐, 뭐지? 연습으로 안 나오니까. 요즘 문호가 요즘 많이 올라와서 연습도 안 나오고. 일주일 내내 안 나왔더라, 연습. 어디서부터 금방 떨고 있노? 지난주에 손 다 까져가지고. 김문호 선수가 연습을 좀 안 나오고 있는데 본인이 연습한 일정을 감독님께 따로 보내셨어요. 네, 감독님 통화해가지고. 말 컸다. 문자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아우. 진짜 대박이네. 아, 진짜 오중원 진짜. 아, 근데 진짜 오중원 진짜, 아니 웃겨. 웃겨. 감독님, 어제 친 영상입니다. 보냈어. 여기부터 여기 뭐 하나 붙어 있는데 요거 한번 대고 올게요. 기가 막힐 것 같아요. 어제 친 영상입니다. 오라이 아니야, 오라이? 꺼져. 내가? 자동 왔어. 급조칭이야, 누군지 모르고. 뭐지? 나도 순간 당황했어. 존대하면 불편한 거거든. 아, 남이야, 이제. 윤상이 형, 오늘 준비해라. 너 오늘 나가겠다. 아, 준비해라. 그때 같이 식사할 때 엄청 몰래 돌아왔네. 저기 정국호 선수, 오디오 잠깐만 체크할게. 용태기 형 좀 들고 가세요. 나는 답장이 되게 길게 오는데, 감독님이 항상. 봐봐요. 역시 박용택의 한 해였네. 야구를 해서 멀리서 즐거운. 감독 생일이잖아. 어?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고 활발하게? 살벌하게? 이 정도는 와야지, 답장이. 그럼. 생일 축하합니다. 아이, 참나.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왕목이. 생일 축하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오늘 또 이제 시즌 3. 아, 이것도 멘트가 나오네. 아, 그래? 말하라고 안 했는데 왜 그래? 아, 우리 또 시즌 3 이제 첫 직관 날이니까 우리 또 직관전 잘해야 이게 또 팬들이 더 많이 오고 그래도 돈 많이 벌고. 아니, 생일이라고. 좀 더 이제 연봉도 많이 받고 돈 많이 벌고. 하여튼 오늘 파이팅 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틀어줘요. 안 돼, 안 돼. 진짜 잘했다. 선생님 또 뭐 하시는 거야? 맞아.
핑크 와우. 아, 나 왜 올라했어 여기를. 연결아 축하한다. 축하합니다. 어, 그거 좀 먹어. 야, 라카 자리 어디냐? 야, 내 자리 좀 업그레이드 됐네. 야, 내가 왜 이래 중심이고. 티가나. 티가이랑 내랑 바뀐 거 아이가? 이제 인정을 해주는 거나 자리로. 어? 나 노래 잘하고 있는데, 되게. 야, 신디야 좀 짜증내네, 두 세개 따왔다고. 아니다, 아니다. 이관 형이 저기 끝에길래. 뭐야, 형님, 저 기가 너무 많이 죽었는데 기 좀 살려줍시다. 아, 저의 저 건방기다니까. 내가 구석길 때부터 따라봤어요. 아, 어제 열심히 쉬더라. 그렇게도 열심히 쉬고. 어? 저번주까지 안 나오더니 이제 나오기 시작했나 봐? 아니, 토요일 날은 그냥 나오라 그랬어. 너 탕영하고 건방떨려니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 아, 건방만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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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직관적 끝나고 아프리카 갔다가 어제 묵게 했죠? 네. 네. 아, 아프리카 옥수수 바이트 캐치볼 하는 영상. 아, 너무 인상적이었어. 아, 너무 인상적이었어. 아, 너 적당히 해라. 아, 왜 그러냐. 어? 캐치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정말 옥수수 밭에서 캐치볼 하기 힘듭니다. 제가 체험량을 위해서 옥수수 밭에서. 연습 때려 찍어야 한다고 하더니 보내고 다 보내네. 아, 정말 희귀 영상이었고. 또 하나의 희귀 영상. 신발? 어어. 어, 이거 뭐야? 아. 레전드 영상. 아, 잘 나왔어. 감정이 경기 끝나고 양치 열 번 했다던데. 오늘은 그 아까 뭐 저기 죽었다 이게. 저도 속으로 하면서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하늘에 잡힌 거 어떡해. 키스 타임 해야죠. 근데 왜 선물 안 줘? 굿즈 줘야지. 굿즈 줘야지. 아, 굿즈. 아, 그래. 줘라, 줘. 줘라. 아니, 이거 말고. 아니, 이거 말고. 줘라. 줘라. 예, 굿즈. 와, 냉정하다. 줘라. 야, 이거는 집에 가보러 온다. 가족 사진 치우고 또 이거 걸어놔라. 아하. 야, 자리가. 어, 나 바뀌었다. 니가, 야. 라커 바뀌었다, 라커. 어? 오케이. 야, 신지 형 밀렸어. 야. 금방 떨더니 봐라, 구성이 바뀌지. 야, 신재형 뒤로 들어가. 시기네. 유희가 신분 상승했네. 아, 라카 바뀌었다. 의인님 왜 여기 있어요? 의인님 왜 여기 있어요? 구석탱이로 몰아넣는구나. 코치님 옆이네, 코치님 옆이야. 야, 네 뭐야, 코치 됐어? 왜 나 일로 왔어요? 코치 됐어? 이거 처먹어놨네. 처박아놨네. 야, 김문호 계속 처박히네. 김문호 완전 처박히네. 김문호 어디 갔노? 어디 갔노? 코치 됐어, 코치. 여기가 아, 제일. 보이지도 않겠다, 보이지도 않겠어. 주루 코치, 타격 코치. 그 나보다 더 나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리를 좀 바꿨습니다. 맞습니다. 자리를 좀 바꿨고. 이 자리가 구단의 생각을 투영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얼마 안 남았네, 애들. 알게 모르게 쌩쌩 들어가는 겁니다. 어? 어, 바꿨네, 저것도. 짜잔. 나왔어요. 아, 다시 왔다, 야. 어떻게 반갑게 맞이 술 먹었냐? 신재형 안 왔네, 신재형. 신재형 왔다. 엄마 돈 없다. 어, 퇴근해 가지 않았네.
태근이 진짜 안 왔네. 태근이 어디 또 전력 분석하고 있는 거 아니야? 병원 갔다 오신대요. 병원? 편도염 뭐 걸리신 거 같아요. 누군 편도 안 걸리나? 지금 편도가 이만큼 부어갖고 지금. 성훈이 형 감기 걸려도 왔다 갔다 가는데. 피디님, 어저께 병원 갔다 온다고 이야기하고 갔어요? 어제. 어제? 어저께. 봐봐. 어저께. 봐봐. 우리 병원 가는 건 그 전날 병원 갔다 오면서 이야기하고 가야 되잖아. 당연하지. 오늘 이야기한 거죠? 네. 기 보이지. 아침 몇 시에 전화 왔어요? 네, 아침에 갑자기. 몇 시에? 거의 이제 출근할 때. 아, 벌금. 출근할 때 몇 시에? 잘못됐어. 그때 일어난 거야. 아니, 8시에 전화 온 거는 송도에서 여기까지 8시 출발 절대 못 와요. 아, 그래? 네. 태근이 형 알 거예요. 왜냐면 병원 갈 것 같은 그 전날 감독님 코치님이나 뭐 주장 같은 태근이 뭐 용택이 주장한테 내 병원 갔다 올게 이야기를 하고 갔어야 되는데 아침에 연락 오는 거는 무조건 늦은 거야. 아침에 연락 오는 거는 용택이 형 심판 내리면 되겠네요. 용택이 형 어제 태근이 형이 형 보고 병원 갔다 온단 말 안 했죠? 뭘 또 생각을 해요. 와, 줄 건지 말 건지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아, 진짜 웃기지 형들이야. 뭐 내가 잘못했어? 아니 왜 생각을 하냐고 연락. 아니 그러니까 했나 안 했나 생각해보는 거야. 그런 건 보통 인사하고 가지 않나? 내 말이. 우리가 그 말했어요. 오늘 아침에 왔다 출근했다가 병원 좀 다녀오겠습니다 하잖아요. 아, 오늘 보통 거 20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아침 8시에 편도염 때문에 병원 갔다 온다고. 아, 진짜? 벌금이지. 왕복금도 아니고 편도염 때문에. 네. 참나 진짜 어이가 없다. 야, 희가 나 카톡 보내라, 5만 원. 예. 안녕하세요. 오빠. 진짜 아침부터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최양야구 3년 만에 합수로 돌파했습니다. 대박이다. 아니 그래서 회식 언제 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바로 회식. 아침에 정말 많은 축하 문자를 받아서 뭔가 싶었는데 처음으로 평균적으로 전체 가부수층이 4%를 돌파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아, 아닙니다. 게이밍 느슨하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네. 시청자들은 압도를 좋아합니다. 아, 맞네. 시청자들은 20대 0도 좋아한다는 거 아시고 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뭐 기분이 좋은 관계로 토크 많이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연습 안 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거. 내일이 스승의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클로징 때 감독님한테 세레모니를 준비해놨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승리하지 못하면 승의 날이 없어집니다. 자, 바로 공부로 하겠습니다. 아, 배 아파. 4%면 대단한 거야? 저번 주에도 최고 기록 나왔잖아요. 3.8인가. 저 잘 된 좋은 거네. 근데 우리 성훈이 형도 대단해. 4.4% 넘으면 대단한 거야? 모르니까. 형, 이 형은 안 보니까. 새 얼굴이 붓게 나와. 그 정도로 부어있진 않은데. 상훈은 좋다, 얼굴 좋아. 얼굴이 내려있어. 용택이 형 자리 어딨어? 용택이 형 어디? 자리 없어. 야, 용택이 형 자리 한 개 해라, 세팅. 가운데. 저 동욱이 옆에 의자 있대. 이거요?
또 해라. 캐트인 자리 해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온 거예요? 이대훈. 이대훈 어디 갔어? 또 이대훈 지각했다는데? 근데 뭐 정확하게 9시에 왔다는데 한번 그 잘... 아니 뒤로, 저 뒤로 9시였어요. 야, 너무 흥이야? 그럼 이 대현이 형은 행, 대현이 요심 청문회 한번 하시지. 그러니까 그래야 되겠다. 내 자리가 아니네.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아무도 관심 없다니까요. 야 이대현 여기 앉아. 아무도 관심 없다니까요. 야 이대현 여기 앉아. 뭔데 이거 뭐야? 뭔데 목걸이 뭔데? 저 메달을 왜 차고 들어와 또? 오가지 그게 차... 중요한 게 아니라 너 왜 계속 늦는 거야? 아 이거 뭔데요 이거? 나 여기 아니지. 맞아. 맞아. 청문회. 청문회야. 9시에 왔어. 9시. 정확히 왔어. 그 내비가 좀 잘못 나왔어요. 근데 네가 더 미리 왔으면 잘못 그러니까, 들어도 10만원을 할 수 있잖아. 맞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근데 10만원 이게 판결이 떨어졌어. 아니 뭐 억울하면 억울한 걸 말하면서 우리 마음을 움직이면 되잖아. 네가. 아니요 죄송합니다. 내겠습니다. 아니요 죄송합니다. 내겠습니다. 오 인정 좋았어. 네. 다음은 이제 아직 하겠습니다. 야 대현아 이제 다음이 20이다. 그 다음에 40이 그거 세다 이제 그때부터. 40까지만 가야겠다. 40까지. 생각이 달라. 달라. 생각이 달라. 멘탈 좋다. 돌아이다 지금. 자, 이 경기가 작년에 저희 프로그램과 구단을 해체시킬 뻔했던 팀입니다. 또 승부욕 끌어오르긴 하네. 또. 그날에 눈을 감고 그날을 떠올려 보세요. 안 돼. 유희강 그 맞고. 문경 백넷에 던지고. 문경은 떠올려 보세요 그날의 기억을. 오늘 괜찮다. 그냥 파이팅 많이 가라. 그 학교입니다. 그 학교와 리벤지전 합니다. 오늘 이기면 장단 이후 구단 최다 연승 9연승을 달성하게 됩니다. 직관전이 지금 벌써 5연승 중이고 직관전 이겼을 때 했던 위치를 모두 다 오늘도 똑같이 했습니다. 석발 이대현 신재요. 뒷방울이 온다. 맞아. 계속 비왔던 것 같아. 불쾌한 유폼, 블랙모. 그래, 이게 마음에 드니까. 핑크보다 이게 낫다. 이대호 선수가 커피차를 보낸다. 돈 많이 드네. 아니, 오늘 마지막 게임인데, 오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데. 아, 왜 오늘 옷도 못 갈아입게 하는 거야? 너 이제 안 보내도 된다고 했는데, 직관전에 보낼 때마다 이었기 때문에, 역시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잘 마실게요. 잘 먹게. 예, 잘 마셔 꼭 이겨주세요. 네가 잘해야 된다. 그리고 플레이트는 장호삼이 친다. 와, 또 벌써 긴장되네. 또 긴장되네. 물론 저 이 중에 선발은 제가 뭐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래서 오늘 지키는 모두 다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오, 나 상우 옆에. 오, 야구 잘하겠다. 상우 옆이다. 와, 상우 옆에 오늘 야구 잘 되겠네, 상우야? 상우 귀 좀 빨아서 오늘 야구 잘 되겠네. 당국대는 상우가 살리고 있네. 아니, 저 재영이랑 홍구 지금. 대하고 싶어도 못하겠어. 너무 저 구석에 있어가지고. 문규, 어이, 왔나? 어, 교원이 안 왔는데? 너 어디 갔노? 아, 교원이 오늘 안 오잖아. 아, 맞다. 오늘 정말 저쪽이지? 저쪽이다. 땡큐다, 땡큐. 야, 오늘 유격수 쪽으로 쳐, 유격수 쪽으로. 쉬었다, 골, 쉬었다, 골. 아, 근데 또 저쪽 팀 가면 잘할 것 같아. 여기 있다가 가면 잘하잖아. 야, 믿을 놈은 믿어라. 에스코. 에스코. 오, 오. 뭐야. 오, 경훈이. 우와, 이상해. 경훈아, 편안하게 앉아라. 그 옷이 잘 어울린다. 근데 잘 어울린다. 네. 야, 인하대에서 뭐래? 네. 브리핑 해봐.
솔직하게 해야 돼, 솔직하게. 옛날에 말 잘못하다 막간 아들 많다. 민주 알지, 민주, 옛날에. 브리핑 해봐, 빨리, 기훈아. 네, 이나대가 몬스터즈가 강하다는 소식을 듣고 어제 저녁 10시까지 운동했습니다. 그러면 잘해? 어제 저녁 10시까지 하면 잘해? 오늘 선발 누구야? 임준석? 아니, 임현준일 것 같아. 임현준일 것 같아. 사이드 붙여. 사이드게. 1학년짜리. 사이드. 어. 임준석 아프네. 어, 근데 걔 공 좋죠. 그래, 근데 던질 것 같아. 나 상태 좀 안 좋긴 한데 던질 것 같아. 신지 형이라고 선발 말해, 가서. 위장, 위장을. 안녕하세요. 자, 문경원 선수는 그래도 몬스터의 팀이니까 그래도 오프닝까지만 전력 분석하기 전까지만 오프닝까지만 있고 전력 분석할 때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있어도 되는데요? 네? 있어도 되는데 신경 안 써요. 있어도 돼. 자, 강릉 영등대전 승리로 9연승을 달성하셨습니다. 아, 지기네. 한 팀한테 세 번을 져버리면 뭐라고 이게 뭔가 수치심이 올라올 것 같았는데 제목 바꿔야지, 최강력은 아니지 진짜. 모션답게 복수전에 성공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즌 첫 홈런이 나왔습니다. 이대호 선수. 시즌의 첫 홈런을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아, 이게 그 개막 50일 만에. 아, 다른 선수 야구 안 하냐? 야, 안 하냐는 반말이잖아. 안 하냐는 반말이잖아. 아, 그런데. 그리고 인상적인 기록이 또 나왔습니다. 몬스터즈 최초의 150km 리퍼트 선수입니다. 아, 퍼티 형. I love you. 금 받았어, 금. 골드. 오, 맞아. 아직? 아직 왔어요. 아직? 아직 없어요? 그거는 선용만사를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근데 타자는 진짜 5연타석 홈런이요? 아니 그거 좀 딴 거 좀 뭐 그래도 좀 될 만한 거를 얘기해 줘야지. 이걸 너무 높여놨네. 야. 그래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게 할 수 있어야지. 타구 스피드 150km 이런 거 안 돼? 사이클링트 사이클링트. 5타수 5안타. 네? 5타수 5안타. 5타수 5안타? 그냥 4안타 맞아. 4안타. 4안타. 야, 문어도 5타수 5안타 쉽다, 이가. 5호가 나온 적이 없어요. 한번 나왔어요. 문어, 김문어. 한번 나왔어요. 작년에. 문어 한번 나왔었어. 연차 미라클 전에. 응. 그만큼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작년 타격왕이에요. 모르겠어, 이제. 친지도 모르고 있다, 우리는. 자, 5호! 아, 동기부여 좋다. 그래. 그래야지 게임 안 빠지지. 또 아프다 소리 안 하지. 절대 안 빠져. 감독 빼라 그러면. 그다음에 마지막 공지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선발은 신재영은 아닙니다. 확실해. 선태형 좋아하던. 어제 직접 감독님이 문자를 주셨어요. 신재영 선수에게. 뭐 그러고? 선발 아니. 선발은 아니다. 자유롭게 하도록. 찍혔어? 자유롭게. 아, 왜 보채 써? 선발해달라고 보채 써? 아니 금요일 날 통보를 받았어요. 아, 통보를 우선 선발 통보를 받았고. 받았는데 어저께 안 나와가지고 이제 문자가 잘렸어.
선발 아니니까 편하게 해라. 자리해라. 자리해라 그런 거야? 형 근데 보통 보통 선발이면 전날에 안 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그지. 뭐. 할 일은 없는데. 할 일은 없는데 나한테 뭘 하라는 거야? 네, 뭐 또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선발은 신재영은 아닙니다. 근데 몰라. 그냥 모른다, 또 내가 볼 때. 모르죠, 또 관계겠구나. 자, 오늘 경기 이기면 모르겠습니다. 최강야구가 시즌10까지 한다고 하더라도 안 나올 기록. 스테이지 스윕입니다. 오, 스테이지 스윕. 오, 스테이지 스윕. 오, 미쳤다. 저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있어 보인다. 그래, 있어 보인다. 있어 보인다. 다들 롯데 그에 빠져있는데 이게 더 중요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자, 이나대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라, 이제. 가라, 이제. 인사하고, 인사하고, 여기 와. 가오 얘기하고 다 가. 제가 뛰는 팀에서 오늘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미안해, 내가. 보여줘, 보여줘. 하던 대로만 해, 하던 대로.